뭐 하는 거예요? 오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. 아유, 이리 나, 내가 할게. 아우, 나도 할 줄 알거든요. 물론 언니만큼은 아니지만. 나 앉아서 바다만 먹는 얄미운 시누이 되기 싫어요. 그러니까 오늘은 시누이 밥상 한번 받아봐요. 그럼 그래 볼까요? 분가 얘기 엄마 100% 진심이니까 오빠랑 잘 얘기해봐요. 글쎄,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모르긴 뭘 몰라요. 엄마가 나가 살라는 건데. 요즘 누가 시집살이에요? 나 같아도 하기 싫겠다. 내가 총대 맬게요. 오, 야. 야, 오늘따라 국이 유난히 맛있네요. 네가 했다며? 앞으로도 종종 부탁한다. 알았다, 무수여. 수혁이가 뭐야, 수혁이가? 언니도 있는데. 내가 엄마 앞에서 한번 혼날 줄 알았다. 아이, 새언니 앞에서 혼나는 거 별로다. 오빠, 언니대로 빨리 분가해라. 아, 까분다. 아니, 나도 엄마 말대로 엄마랑 우리랑 나랑 셋이 살았으면 좋겠어. 언니 미안해요. 언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집에서 부적부적부적대 좀 그렇잖아요. 난 삼촌이랑 외숙모랑 다 같이 살고 싶은데. 그치? 아, 역시 삼촌만 알아주는 건 우리 뽕밖에 없대니까. 오늘 우리 실밥 뽑는 날 아니야? 어? 맞아. 우리야, 오늘 엄마랑 같이 병 온 거죠? 바쁜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. 내가 가면 되는데. 야, 바쁠 것도 없는데 뭐 내가 갔다 올게. 우리야, 엄마랑 가자. 응, 엄마. 엄마, 오늘 저랑 데이트 좀 해요. 왜? 무슨 얘기 하려고? 아, 일단 나오세요. 제가 근사한 데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아니,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써? 내가 도시락 싸갖고 사무실 갈게. 아유, 한번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그랬구만. 알았어요. 아, 근데 무궁아, 무슨 일 있어? 왜요? 아니, 좀 어쩐지 이상한 것 같아서. 아, 나 그냥 무심결에 셋이 살자고 한 건데 쟤 저러고 나오니까 이상하네. 뭔 일 있나 싶고. 그동안 우리도 다치고 마음이 편했겠어요. 지도 생각이 많겠지.